자, 여러분들 클렌징할 때 어떻게 씻으시나요? 너무나도 열심히 씻어서 뽀득뽀득해지는 그 느낌이 좋아서 그렇게 씻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 정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뽀득뽀득 클렌징하는 방법이 왜 좋지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이 뽀득뽀득 클렌징을 한다는 것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좀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보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자, 첫 번째는 수분이 피부 안으로 들어와서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그 잡힌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자,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피부 표면을 보면 겉에 붙어 있는 게 바로 표피죠. 자, 이 표피에도요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겉에 위치하고 있는 층이 바로 각질층입니다. 각질층에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벽돌하고 시멘트를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벽돌하고 벽돌이 붙게끔 만들어주려면 시멘트로 잘 발려져 있어서 벽돌이 고정돼야 되는 것처럼 각질세포와 각질세포 사이에 이런 시멘트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보습제 성분들이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건데요.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구조물이 바로 이런 세포와 세포 사이에 붙어 있는 기름층으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제가 방금 보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것과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 세포와 세포 사이에 붙어 있는 이 지질층들은요. 시멘트처럼 역할을 하지만 세포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 수분 자체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이 세포 사이가 되게 거친데 그 기름이 싹 발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각질세포와 각질세포에 붙어있는 이 기름막들이 결국은 나중에 피부 표면에 상당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유한 역할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기름이 있죠. 우리 피부가 상당히 많은 피지, 기름을 분비를 하잖아요. 자, 이거는 엄연하게 다른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피지선에서 피지가 분비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피지선에서 분비가 되는 피지는 각질층 표면에 다시 한 번 더 기름막을 쳐주는 역할을 해요. 세콜지에 있는 세포간 지질과 피지선에 나오는 이 피지와는 구성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기름 위에 또 다른 기름층이 하나가 더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피부를 볼 때 건성이다, 지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이 건성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피부 상태에 수분이 부족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지성은요, 기름이 많이 분비되어 있는, 그 중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선이 분비가 상당히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크게 이 네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떨어져 있는 세포간 지질이 부족해 있는 경우에 피지 분비까지 줄어드니까 상당히 얼굴이 건조하고 평소에도 너무나도 건조하고 모공이 별로 없는 이런 경우가 건성, 민감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드라이 센스티브라고 하는 DS 피부 타입이 되는 거고요. 피지 분비는 많지 않지만 세포간 지질이나 이런 피부 장벽이 튼튼하게 유지가 돼 있으면서 수분이 잘 유지되는 상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성이고요. DR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세포간 지질과 같은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지 분비가 늘어나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성인 거죠. 그래서 오일리가 되는 거고 피부 장벽의 구성 성분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감해지죠. 그래서 OS. 마지막은 세포간 지질도 정상이고 거기에 다시 오일까지 많은 타입이죠. 그러니까 피부가 튼튼하면서 기름이 많은 경우죠. 바로 OR, 오일리 레지스턴트라고 하는 피부 타입을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별을 할 수가 있죠. 클렌징을 한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 몸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건데 뭐 땀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거기에 엉켜져 있는 먼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라면 또 메이크업까지 전부 다양한 성분들을 전부 다 지워내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끔 만들어주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클렌저를 이용하는 거죠. 결국은 클렌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방금 제가 지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세포간 지질, 세포와 세포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질, 세콜지, 그 위에 피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격이 다른 피지가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클렌징을 할 때 좀 과하게 오랫동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손으로 말고 여러가지 뭐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클렌징을 더 꽉꽉 문질러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계면활성제가 너무 강해서 클렌징 자체가 너무 잘 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클렌징을 하고 난 이후에 얼굴이 뽀득뽀득해진다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 번 더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요, 클렌징을 할 때 위에 붙어 있는 기름층, 피지만 제거를 하면 되는데 결국은 쇄골지, 세포간 지질 성분까지 같이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부의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가 되는 세포간 지질 성분마저 전부 다 떨어져 나가니까 피부에는 약간 윤활 같은 느낌이 상당히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거 자체가 상당히 뽀득뽀득해지죠. 왜냐하면 물만으로도 씻었는데 세포하고 세포와 잘 막이 형성됐던 것 자체가 사라지니까 마찰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클렌징을 하고 난 뒤에 씻었을 때 되게 뽀득뽀득해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 이런 뽀득뽀득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피지뿐만 아니라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과 같은 세포간 지질 성분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하게 된 거죠. 자, 제가 다시 처음에 이야기했던 보습의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리면 수분을 잡아주는 것과 수분이 못 날아가게 막아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수분이 못 날아가게 막아주는 지질 성분들을 전부 다 날려버리는 결과가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피부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 수분이 부족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특히 지성인 분들, 너무 깨끗하게 클렌징을 하고 난 뒤에는 오히려 더 많은 피지가 분비가 돼서 그 공간을 메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게요. 우리가 피부를 봤을 때 우리가 세포간 지질을 3이라고 보고요. 세포간 지질에 있는 거를 3이라고 보고요. 그 위에 있는 피지를 2라고 예를 들면요. 이거를 클렌징을 했을 때 2는 당연히 지워지겠고 그 다음 세포간 지질까지 한 2를 지워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피부에서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5 중에 4가 날아가는 건데 그 중에 2는 그래도 피부 표면에 덮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피부 안에 위치해져 있던 2마저 날아가게 되면 우리 피부에서 당장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과정이 생기니까 이거는 이제 이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피지 같은 경우는 금방 분비가 되기 때문에 깨지는 과정이어서 세포 안에서 깨지면서 피지가 금방 분비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세포간 지질 성분들은 만들어져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메우게끔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깨지는 게 빠르죠. 피지선이 빨리 깨져서 피지가 분비가 돼서 일단 막을 치려고 하는 현상들이 더 강하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지성인 사람들이 결국은 뽀득뽀득하게 씻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 피부는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기 때문에 얼굴에 더 기름이 생기게 되고 더 번들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피부가 보습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3 중에서 2는 없어졌고요. 클렌징을 통해서 위에 있는 피지를 2를 다시 없앴죠. 그래요. 그럼 총 4가 없어졌는데 자, 우리가 피지가 분비가 되려면 이거를 보상하려고 예를 들어서 4가 분비가 되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습의 현상은 동일하지만 세포간 지질은 1밖에 남지 않고 피지는 4가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안에는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피지 분비는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점점점 이런 것들이 반복됐을 때 피지는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피부는 점점 수분이 부족해지는 상태가 되면서 얼굴이 훨씬 더 건조해지고 기름맞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부지,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 타입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건성인 경우는요 이미 피지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수분 자체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그걸 클렌징을 과하게 해요. 그러면 과하게 하면 세포간 지질까지 날아가 버리고 실제로 날아가고 난 뒤에 피지 분비가 원래 많이 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얼굴은 훨씬 더 건조해지는 걸 느끼죠. 자, 나는 깨끗하고 싶어, 나는 좀 더 깨끗하게 없애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클렌징을 한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피부에는 좀 더 많은 자극을 줄 수밖에 없고 피부에 있는 장벽에 있는 구성 성분들을 전부 다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훨씬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클렌징을 할 때 여러분들이 뽀득뽀득하게 하게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성분들을 전부 다 없애는 결과가 나오고 이게 반복되는 과정이 생기다 보면 오히려 피부는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피부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뽀득뽀득하는 클렌저보다 클렌징을 하고 난 이후에 얼굴에 최대한 당기지 않는 클렌징 방법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